예, 안녕하십니까. 덴탈빈의 이대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메디에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즉 발치 즉시 식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치 즉시 식립은 여러 가지 기술과 그리고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데 천천히 서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에 예전에 EAO 의장이었던 크리스토퍼 한멜이 이런 COIR에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즉 타입 1은 발치 즉시, 타입 2와 타입 3는 early라고 하는데 발치하고 4주에서 8주, 그리고 12에서 16주 후에 식립하는 것을 말하고, 타입 4는 late, 즉 완전히 뼈와 잇몸이 아문 다음에 6개월 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타입 1부터 타입 4까지 나눈 것이죠. 이 한멜의 이러한 분류법을 2008년에 ITI 컨센서스에서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것을 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때의 트리트먼트 옵션을 설명한 건데요. 이때 발치시 식립은 2008년도에는 유럽에서 2%, 그리고 얼리는 75와 20%를 합히면 95%, 그리고 레이트는 3%라고 하였습니다. 즉 발치시 식립의 빈도가 점점 이때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이후부터는 점점 올라갔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 당시만 해도 이러한 ITI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보통 식립하는 와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식립하고 나서 뼈나 잇몸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것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와 있으면 이렇게 엠브레이저가 높아지는 별로 안 좋은 그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에는 이때는 발치식 식립을 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리고 보철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티슈 레벨 임플란트를 그냥 식립을 하게 되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아주 이상한 모양의 엠브레이저가 아주 툭 튀어나와 있고 그리고 넓은 엠브레이저를 보이고 또는 이렇게밖에 될 수 없죠. 사실은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발치식 식립이 별로 유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레벨 임플란트가 2007년도에 나오고 나서부터는 깊게 심던 얕게 심던 간에 이렇게 어버트먼트의 커프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발치식 식립이 지금은 조금 더 증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유럽 의사들을 만나면 2%가 아니라 10%, 20% 정도로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임플란트의 티슈 레벨 임플란트가 본 레벨 임플란트로 서서히 대체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타입 1은 발치 즉시 식립인데 보호는 어느 정도 있지만 소프트 티슈 힐링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프트 티슈 커버리지는 힘들고, 타입 3나 타입 4로 갈수록 소프트 티슈 커버리지는 좋지만 보호는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디얼한 그러한 식립의 시기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베른 대학교에 있는 다니엘 부저가 꼭 발치 즉시 식립은 아니지만 전치부에 있어서 심미를 요구할 때 그 리스크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잘 읽어보시면 이것이 발치 즉시 식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30번대에 루트 프랙처로 인해서 브릿지를 지탱하는 어버트먼트인 치아를 발거하고 발치 즉시 식립을 했던 경우입니다. 치아를 발거하고 난 후에 플랩을 열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고 커버 스크류를 한 후에, 잘 보이시죠? 그리고 뼈를 넣고, 즉 갭 필링을 한 것이죠. 그리고 힐링 어버트먼트를 넣고 다시 뼈를 더 넣은 후에 가볍게 수철을 하고 약 2-3개월 정도 힐링 후에 임프레션을 떠서 템포라리와 파이널 스테이지를 거쳐서 보철을 끝낸 사진입니다.
마지널 보온 리스폰스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